네, 이렇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진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많은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저희가 항상 봐왔는데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대전, 광주, 춘천, 강원, 울산에서까지 올라오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광장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찾아주신 그 모습,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들, 민주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위대하고 우리가 모두 승리자입니다. 광장에서 저희는 이렇게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는데, 검찰은 검찰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브레이크가 없는 정말 폭주 기관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말이나 되는 수사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주에는 세상에 무도하게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수사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을 자신이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경찰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가 급했는지 압수물까지 압수해가는 이 검찰의 모습, 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정상의 검찰이 2주 전 갑작스럽게 유재수 씨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찰 중단에 의한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직권남용이 아니라 감찰에 따른 인사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을 지시했고, 그래서 유재수 씨를 소환조사했고, 소환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휴대폰을 포렌즈해라, 금융과 관련된 자료 거래 내역을 제출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돌연 유재수 씨가 감찰을 거부하고 소환을 거부하고 감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재수에 의한 감찰 중단, 감찰 불능 상태였던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소환 감찰의 대상자가 만약 이렇게 버티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는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인사 조치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미 지난해 12월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서관들과 회의를 통해서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검찰이 울산시에 있는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지방선거에서 직전에 수사한 것이 공직선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의심하면서 이게 청와대의 하명수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자, 그럼 같은 논리로, 검찰이 이야기하는 같은 논리로 검찰이 총선 직전에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1년 6개월이나 지난 수사, 6개월이나 8개월이나 묵혀뒀던 수사를 꺼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 이건 괜찮은 겁니까? 경찰이 지방선거 직전에 수사하는 건 안 되고 검찰이 수사하는 건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검찰이 이렇게 묵혀뒀던 수사 사건을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꺼내서 수사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 정치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에는 신속함과 형평 그리고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일침을 놓기 위해서 과거 한보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심재륜 전 고검장의 수사 10계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가지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사 10결 하나!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수사 10결 둘! 둘!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수사 10결 셋! 셋! 수사하다 곁까지는 치지 마라! 수사하다 곁까지는 치지 마라! 수사 10결 넷! 넷!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수사 10결 다섯! 다섯! 칼엔 눈이 없다! 칼은 눈이 없다! 잘못 쓰면! 너희가 다친다! 너희가 다친다! 명심해라! 명심해라! 감사합니다.